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위 산업이 앞으로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. 비행기를 만들고 정비하는 현장을 지역 관광지와 함께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문철진 기자입니다. 사천시는 지난 4월부터 시티투어에 항공산업 관광 코스를 추가했습니다. 한국항공서비스 캠스와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를 방문해 항공기 정비와 제작 과정을 둘러보고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 지역의 관광지도 방문하는 여행 코스입니다. 한 달에 두 번 금요일에 진행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. 저희들이 그 이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또 수출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, 어린 아이들이 좀 대체로 관심이 좀 많습니다.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, 경공격기 TA-50 등 경남이 생산한 명품 무기들은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. 이런 방위 산업을 관광 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창원시와 사천시 등 자치단체와 한국항공우주산업, 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. 방위산업 현장과 지역의 관광지를 엮어 경남에서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. 오는 10월부터 창원국제사격장과 진해 해군기지,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항공서비스 등을 1박 2일 동안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됩니다. 평소에는 국민들이 K-방산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 역발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 국민들이 방산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. 하지만 참여업체가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항공서비스 두 곳뿐인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. 향후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창원 지역 방산업체도 참여시킬 계획이지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내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때문에 아직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단체 관광객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방산 관광이 성공하려면 일반 관광객들의 참여가 필수인데 기업은 물론이고 관련 정부기관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